오늘 산행을 시작하려 합니다. 오늘은 짧은 산행. 네. 설아 큰검님과 같이 함께 합니다. 저 보이시죠? 자,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저렇게 산행을 합니다. 자, 이런 자리가, 이런 자리 정말 좋습니다. 이런 계곡, 기가 막히다. 이런 골을 타고 딱, 산산이 뭔지, 산산 보러 또, 진짜, 또 올라갑니다. 아이고. 아유, 산에 올라오자마자 진삼이 좀 보이네요. 그렇지, 진삼 여기도 있고, 진삼이 좀 많이 컸네. 진삼하고 진삼이 조기도 좀 있는 것 같고, 네, 몇 뿌리 좀 캐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당뇨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천연 인슐린. 자, 요거는 작약입니다. 자, 작약이 좀 있고요. 산세 좋은 곳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. 진삼 한 몇 뿌리 캐고, 예, 사돈 어르신이 아프셔서 제가 좀 캤습니다. 좋습니다. 산에 오면 이렇게 좋습니다. 무더위에도 이렇게 산에 들어오면 그냥 시원합니다. 오늘 아주 날씨도 적정하고 딱 알맞네요. 버섯 종류들이, 잡버섯들이 엄청 올라옵니다. 벌써부터. 지금은 딸이 빨갛게 익어가는 시기로, 멀리서 보면 딸을 보고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근데 꼭 이제 높은 지대에는 딸이 금방 빨개지진 않죠. 버섯들이 계속 잘 올라옵니다. 버섯 시즌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. 아이고. 땀은 계속 흐르고 있고요. 예. 덥습니다. 뭐냐? 아휴, 뭔 버섯이 저렇게 달렸냐? 뭐가 이렇게 쭉 달렸습니다. 환경은 좋은데 아직까지 보이질 않네요. 빨간 딸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. 아유, 더러.
여기는 심을 발견 못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려고 합니다. 아, 자 한번 가시죠. 렛츠고. 자,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. 아, 산이 꼭 있기를 바라면서. 일단 갓구 새끼삼 봤습니다. 이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삼 빨간 딸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질 않네요 아직. 지금 뭘 봤냐면 여기에 오행 삼엽, 네, 오행을 봤습니다. 새끼삼들을 봤는데, 새끼삼을 봤는데, 자 보자마자 이렇게 제가 잘 봤어요. 봤는데 야, 빨간 딸이 달려 있으면 좋았는데 딸이 벌써 떨어졌어. 자, 삼 봤습니다. 자 여러분 봤습니다. 제가 이거 사구삼이에요. 사구대 사구대네. 어 이거 뭐야. 아 씨발. 어 씨발 목에 뭐가 왔어. 아 자 와 이게 보시면 자 이게 대가 하나 부러져 나갔죠. 네 가지가 줄기 옆이 자 사구대. 야 씨가 벌써 떨어졌네. 아쉽네. 자 이것이 바로 야생 진짜 산삼입니다. 자 단비가 좀 더 찾아보고 진짜 산삼을 채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됐건 뭐 기분 좋고요. 아 제가 거치대를 안 갖고 와서 일단 제대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 기쁩니다. 와 삼 좋다. 아 뭐 막 뜯어먹고 막 야 자,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이야. 신봤다. 입니다 기분.
조리는. 자, 보이시죠? 내두의 발달은 그렇게 안 됐지만 그래도 나이는 어느 정도 먹은 삶입니다. 또 있어요? 야, 어우 좋아. 오마이 갓이다 진짜. 어 조심 조심 조심. 우리 담비 앞에 사. 예, 와 이쁘다. 자 여기도 있고. 또 하나. 여기 몇 대야? 하나 둘. 네. 어디에 또 있어 형님? 야 봐봐 여기. 네? 흥분하지 말고. 야. 여기 그러네. 이거 밥 앞에 하네. 네. 그리고 또 저 뒤에 하나 또. 야, 있고. 이거 뭐야? 오늘 난리 났다. 야.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담비, 촉 좋아. 야. 촉 좋아. 뭐야, 이거? 자, 우리 담비가 4구 대 3을 채심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옆에서 찍어줘야 되나? 그지? 잠깐만 내가 글로 갈게. 자 우리 담비가 또 4구대 4구대지? 5구대 아니지? 자 채심해 보시지요. 채심을 해보세요. 괜히는 들고 왔어? 여기 응 거기 있어. 근데 완전 돌인데. 그니까 야 근데 이게 어떻게 틈에서... 이런 데서 삶이 자라지? 야,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네. 그 산뿌리는 아니겠지? 그러니까 내 지금 근데 산뿌리인 거 같아. 조심해라. 와 내가 삼 대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. 아니 아니. 갈비뼈가 너무 아프던데. 아프니까. 진짜.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. 그 묵삭이 거기 있네. 이게 묵삭이죠. 묵삭이. 이게 묵삭이죠. 묵삭까지 보여줘야 인정을 좀 해줄게. 어때 내두가? 내두는 그냥 뭐 돌 틈에 이렇게 다 달라붙어 있네. 산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발 이게 발 크지 제대로 잘 크질 못한 것 같긴 한데 뭐 크겠지 이렇게 네, 땅 글쎄요. 크기 별로 없는데 뭐 근데 이 미가 또 모르지 이 밑으로 또 어떻게 뻗쳤는지 모르죠. 한 발을 더 내려야겠다. 너 영상을 제대로 찍어주면 자 여러분 담비가 지금 4구 때 채심하고 있습니다. 이게 돌틈에 완전 껴버렸네. 와 어떻게 이렇게 껴버렸지? 야 이건 완전 눌렸어요 약간. 어. 삼은 큰데 눌렸어 이렇게. 이건 돌틈에 있는 게 확실하게 이렇게 피가 나네. 조심해. 돌틈에 있는 사람들이 잘 끊어먹어.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기까지 들어갔어. 와 왔다고 씨. 벌 아니야. 어, 나 벌을 들고. 또 금방 나올 수도 있어. 왜냐면 뿌리를 많이 못 냈을 수도 있어. 뿌리를. 야, 그 뭐니? 다리 논구리야? 다리 뿌리구나. 나 오겠네. 한 뿌리가. 딱 양가들백이네. 여기 이렇게 눌려줘. 그러니까. 양가들백이야. 갈라졌어. 그 뭐 큰일 나면 어쩔 수 없겠지 뭐. 그렇지. 영양분 빨아먹으려니까. 야. 근데 이게 와 이게 근데 저 밑으로 깊게 들어갔나 본데.
어떻게 또 꽃창 샀다 삼이. 자기 흙이 없으니 뭐. 야 여기서 갈라졌어. 거기서도. 야. 여기서 또 갈라졌어 또. 조심. 야 처짐 자체가 이건 쉽지가 않다. 3이 이 밑으로 쏟아졌으면 어떻게 자삼들이 없을 것 같아요. 여기는 봐보세요. 여기서 자삼이 생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어떻게 이런 자리에 3이 있냐고. 아 봐보세요. 이렇게 깊은 데 들어와서 아, 해는 니언니언 넘어가고 담비는 또 이걸 무조건 캐야겠다 하고. 다시는 또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. 또 오면 되지 우리 상품이 뭐. 그렇지 근데 아유 머니까 또. 이 정도 걷는 거 가지고 가야, 우리가 언제 겁을 냈니? 가야 될 때가 또 많잖아. 그래. 대박이다 진짜. 어떻게 그렇게 배겼냐 3이. 우리가 이게 보세요. 여기서 갈라져서 그러니까. 얘는 얘대로 나가고 얘는 얘대로 또 나갔어. 야 문제다 문제 진짜. 그 옆에 돌 흙이 완전히. 야 이거는 암삼이라 그래야 되나? 암삼? 그러니까. 암도라지라 그러잖아 보통. 암삼이잖아 암삼. 아, 거기 조심해야겠다. 나왔어? 나왔어요. 아, 저 안으로 들어갔어. 뿌리가. 야, 그거 어떻게. 야, 이게 죽. 와, 이거. 어휴. 그게 아니지. 이걸 날 줘. 내 네. 위에 돌을 먼저 빼야 돼, 담비야. 아, 요만큼만 딱 하려고. 아, 그냥 걸려만. 네, 걸려만. 그래 보인다. 야, 거기 흙이 하나도 없다야. 그지? 네, 요 밑으로 껴짚게 들어갔어. 흙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삼이 글로 나갔냐고? 조금 있네. 조금 있어. 응. 뿌리가 나왔어? 응. 1분 41초 남았거든. 자. 와 대박입니다. 오늘 이걸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제 하산합니다. 와 대박입니다 진짜. 축하한다. 예 가시죠 형님. 어. 아!